마포구가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지진이 발생할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이번 주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에는 마포구 사물주소판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합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2,00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3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 기반 인권 증진, 장애인 돌봄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4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는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마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마포구가 장애인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장애인 상생도시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지진 대피 요령과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에 들어가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로 흔들림이 멈춘 후엔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기불을 끄고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유리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꼭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위험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이동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서 실제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 마포구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버스정류장 139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위치 정보로 더 안전한 마포구를 이끌어주는 사물주소판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사물주소는 건축물이 아닌 주변에 건물이 없어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물 및 공간에 주소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판 우측 상단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스캔하면 119나 112로 즉시 문자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물주소판은 금연 안내 표기가 있어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안내 표지판 제작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다양한 안내 표지판 부착으로 혼란스러웠던 정류장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오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계절은 시간의 속도에 맞춰 바뀌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속도는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꽃은 언제 피나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겨울을 잘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꽃이 만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십니까? 왜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십니까? 왜 건널 때까지 지켜보십니까? 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까? 차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안전합니다.